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그룹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풀옵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산타페 차량 중에서도 풀옵션 차량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에서는 만족을 안 하실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산타페 더 프라임 EVGT 1륜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 되어 있습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년 8월 등록한 16년형에 남아있고요. 주행거리는 약 12만 3000km를 주행했습니다. 주행거리는 적정 키로수를 잘 유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환된 부위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하부에는 미세누유도 단 한 방울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 교환은 없지만 저 뒤쪽에 제가 검수를 하면서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의 색 바램 현상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정 싫다라고 하시면은 뭐 판금 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2,04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2,040만원에 준비해드렸고요. 안쪽에 옵션 보시면 정말 아 저거 금액대 맞겠구나 라고 분명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신차 출고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신차 출고가가 3,940만원이었습니다. 무려 감가가 1,900만원이나 감가가 되어서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쪽에 라이트, 안개등 파손되어 있는 부분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HID,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또한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색상이 좀 특이한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좀 크림 색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간의 크림 색상이 좀 들어가 있고요. 실물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 색상이 컬러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 가니쉬 쪽에는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이 가니쉬는 뭐 교환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는 지금 앞쪽에는 50% 남아있고요. 블랙 크로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에만 들어가는 블랙 크로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후측방 감지기 또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미러, 파손되어 있는 부분 부칠도 없고요. 선팅지는 역시나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외판 지금 문콕 하나, 스크래치 하나, 외판 쪽으로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완벽한 컨디션이고요. 자, 뒤에 타이어도 지금 한 40%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 휠 스크래치 한 판 없이 완벽 그 자체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뒤쪽에 EVGT 레터링 잘 들어가 있고요. 선팅지부터 리어 램프까지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산타페 더 프라임과 산타페 DM 차이점을 딱 보시면은 이제 느끼실 겁니다. 산타페 DM은 이 리어 램프랑 이 뒤에 하단 머플러 팁이 다릅니다. 요거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버튼만 눌러주시면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차량은 7인승 모델로 제가 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7인승 모델로 준비해드렸고 안전벨트부터 뒤쪽에 사용감 크게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뒤쪽으로 해서 220V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220V까지도 들어가 있고 밑에 쪽으로 시거잭까지도 이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220V나 시거잭이 있는 거는 이제 캠핑용으로도 상당히 적합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밑에 좀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뒤쪽으로 가드부터 시작해서 밑에 치공구들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만 눌러주시면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넘어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쪽에는 지금 약간의 색 바램 현상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도 너무 싫다라고 하시면은 저에게 시간만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쪽으로는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완벽한 차량이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외관적으로는 일단 측방 감지기, 전동 트렁크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실내에 기가 막힌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금 딱 시트에 딱 탄 이제 영상으로 딱 보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일단 시트의 색상이 약간 그 BMW의 모카 시트랑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모카가 아닌 약간 꼬냑 시트, 그 BMW의 꼬냑 시트보다 약간 더 어두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얼핏 보면은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었을 때는 황토찜질방에 온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고급진 시트가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또한 전혀 찢어져 있거나 해짐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컵홀더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잘 나오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에어밴드, 2열 에어밴드 쪽에는 B필러 쪽에 마련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기 때문에
차박하실 때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도어트림 쪽에 보시면 윈도우 커튼부터 밑에 쪽으로 패밀리카에 딱 맞는 전좌석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운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의 키는 산타페 스마트 키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카드를 넣어주세요. 냉간시 잘 확인이 되고 있고요. RPM은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주행 거리 123,872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은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창문들도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메모리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좀 버튼을 좀 말씀을 드리면 버튼이 꽉 들어가 있죠. 지금 드라이브 모드부터 경사로 밀림 방지, 측방 감지기, 차선 이탈, 제어 경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제가 제곡 계속 풀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급 옵션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을 해놨고요. 닫을 때도 잡소리나 찢어짐 소리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선루프는 좀 열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아쉽게도 전 차주분이 좀 떼가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도 뭐 크게 해져 있다거나 그런 부위는 없고요. 밑에 쪽으로 이쪽에는 살짝의 뭔 부착물이 살짝 묻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뭐 신경 쓸 부위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밑에 쪽으로 가벼운 수납 공간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센터페시아에는 굉장히 큼지막한 현대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패널 또한 당연히 이상은 없었고요. 오디오 역시도 이상 없습니다. 당연히 풀 오토 공조기가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강하게 한번 틀어서 확인을 해보면 에어컨 상태도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매가스 충분하고요. 밑에 쪽으로 수납 공간 쭉 들어가 있고요. 버튼 꽉 차 있습니다. 통풍부터 열선 시트, 오토홀드 전자 파킹, 전후방 감지기와 함께 주차 파킹 어시스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인식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트림 상태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망의 옵션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스티어링 쪽에 보시면은 스티어링은 약간의 사용감은 존재하고 있으나 찢어짐은 없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핸즈프리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습니다. 전 산타페에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있는 차량 거의 못 봤었는데 이 차량은 어댑티브 크루즈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완벽한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은 지금부터도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엔진 음 열었고요. 소리 바로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들으셨죠? 엔진 소리, 노킹음이나 뭐 파스가 나는 소리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한 디젤 엔진 사운드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옵션, HID까지 모든 옵션들을 다 포함시켜 드렸습니다. 이 차량 금액은 2,040만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신차가 3,940만원에서 무려 1,900만원이나 감가가 되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단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거에 맞게끔 상담 한 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